스타일없던 날 우리 그 자체로 빌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소리가 납니다. 그럼요. 제가 또 고쳐놨습니다. 고쳐놨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껐다 키니까 또 완벽하게 다 확 껐다가 한참 있다 키니까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차이인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소리가 나니까 오늘은 다시금 열심히 게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 로그인 좀 하고 어제부터 펜트하우스2가 다시 시작을 한 것 같던데 전 또 오늘 재방송으로 봤죠. 아주 재미가 있더군요. 역시 웰메이드 막장 드라마. 아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 저번에 하다가 끊겼던 작은 악몽 2를 이어서 할 건데 이번 주는 운동을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운동은 조금 생각만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늦게 일어났고 어제도 늦게 일어났고 오늘 일어났는데 어제도 그렇고 목이 계속 칼칼한 거예요. 계속 안쪽이 계속 따끔따끔하고 그거 잘 알죠, 그죠? 목이 그 건강 가장 처음으로 오는 신호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목이 좀 이상한데? 라고 계속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다 또 귀 뭐 이혈인지 그거 뭐 돌멩이 그거 어? 그거 잔뜩 붙여줬어요. 기관지에 좋은 목 염증에 좋은 막 그런 거 잔뜩 붙여줘가지고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운동을 좀 쉬고 네 그렇게 좀 쉬다가 왔고요. 오늘 이사갈 집 인덕션도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상 오늘이 인테리어가 끝난 날이에요. 사실상. 근데 오늘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든지 간에 이게 또 작은 요밀조밀한 조그만한 걸 만들고 하는 게 아닌 큰 집을 또 이렇게 만드는 거다 보니 어디에든지 뭔가 이제 하자가 있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끝내려고 하고 딱 보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봤더니 뭐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좀 뜬 데라든지 뭐 벽지 조금 찢어진 데라든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보이는 이렇게 뭐 페인트를 발랐는데 금이 간 데라든지 이런 데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런 거 이제 오늘 정리해가지고 수정 하자 고쳐달라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 아파. 아니. 아이가 아파. 가만히 있어도 아파. 아파야지 기억이 났지. 오늘 턱이 왜쓱 나셨어요? 이거 사실 며칠 전부터 그랬던 건데, 이 화장이, 이게 마스크 쓰다 보면 뺏겨지잖아요. 그래서 좀더좀 두드러져 보이는 것뿐이에요. 네. 지금 가라앉히는 중입니다. 쓱 났던 걸 하나 가라앉히는 중인데 여전히 빨간 건좀 티가 나네요. 지금 항상 이렇게 턱 밑에가 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자궁에 좀안 좋은 자궁 상태가 조금 안 좋으면 이쪽으로 여드름이 많이 난다던데 여러분들도 딱그 부분적으로다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항상 나는 데만 나시나요? 이런 거는 약간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 같아. 어딘가 그 장기나 뭐 이런 데가 안 좋으면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거는 뭔가 이 겉에 피부만 깨끗하게 하고 그 상태를 좋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아래쪽은 특히 장기 챙겨. 장기 챙겨는 뭐지? 장기 챙겨 뭔 말이야? 아, 오늘 게임 소리 잘날 겁니다.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즉 괭이 눈만 위로 안 올라가면 돼요. 괭이 놈만 안 올라가면 어서 오세요. 뒤에서 지금 똥 싸는 걸걸? 실시간 똥 싸는 거 생중계. 봐봐, 쟤는 덮잖아. 쟤는 덮어주잖아. 근데 이제 딩동은 안 덮고 당차게 나온다고 저렇게 싸놓고 그냥. 너똥 쌌다 이러면서 나온다고. 오늘도 딩동 뒷욕으로 시작하는 방송. 박사 깔끔쟁이라 저런 거다 덮어버린다고. 고양이가 고양이 집 안에서 똥을 싸고 있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설마 똥꼬에 똥 달고 나온 거 아니지 너? 뭐야 또 싸는 거야? 또 싸제? 뭐야? 2차전이야. 꼬리를 그것도 밖에다 내놓고 싸. 어서 오세요. 꼬리를 밖에 내놓고 싸네? 힘주는 게 보여. 여러분 보여? 아, 힘주는 게 너무 잘 보여. 아, 힘주는 게 너무 잘 보여. 아이 좀 그래. 툭툭 떨어질 때 힘주는 거 너무 잘 보여. 근데 살다 살다 고양이 똥 싸는 것까지 방송하다니. 아니에요, 우리 박사 조준은 잘한다고요. 귀여워, 귀여워. 아주 360도 돌아가면서 열심히 덮는 거 봐.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계속 킁킁 하면서 체크하고. 아이 세상에. 아유 장하다. 아이고 어른이야. 응? 어른이야. 적당히 해. 그 두부 다 튄다 야. 어이구 어이구. 다 튄다. 적당히 하라니까. 거의 벽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 아니 그만해. 그만해. 없어. 이제 다 덮었어 너. 아유 그렇지. 아유 장해. 아이 잘했다. 아유 잘했다. 아이 박사야. 아이 잘했다. 자, 됐어요. 내가 다 후련하네. 쟤똥 싸는 거 보니까. 오, 바로 꼬리 뒤에.
싹싹싹 그루밍도 하고 혹시 뭐 똥스키 타는 건 아닌지 체크 한 번만 할게요. 꼬리 까무잡잡한 거 저번에 말했던 그건가요? 어, 그래서 밀어놓은 거예요. 저기 지금 밀어놓은 자국. 꽤 깨끗해진 거랍니다. 근데 제가 엉덩이랑 꼬리 쪽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많이 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부분적으로만 밀었는데 그래도 얘가 밀어놓으니까 엄청 핥아가지고 다 없애놨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깨끗해.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깨끗하지. 엄마 세상에. 오 마이. 2년 구독 배치는 무엇인지요? 2년 구독 배치는 무엇인지요? 어 미안해. 어 5월 꽃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벌써 2년이 다 돼가? 어떡해? 잠깐만. 물 엄청 탄 커피 마시는 것도 물 마시는 걸로 쳐도 되겠죠?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보리차, 숭늉 수준의 커피를 1리터 마시면 물 500ml 마신 거랑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년차 배지랑 뭐 감사 인사 정도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그래도 이사 가면은 2년차 배지 이런 것도 이렇게 싹 했다. 또 업데이트 한번 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 물 엄청 탄 커피는 도대체 뭐예요? 생각만 해도 밍밍해. 어, 저 밍밍한 커피를 엄청 좋아해요. 요새 그래서요, 있잖아요. 어, 원래는 카페 커피 그 거부감 없이 잘 마셨는데 요새는 카페에서 커피를 잘 못 마시겠는 게 가면은 거의 뭐 그냥 티 종류 막 이런 거 시키고 차 이런 거 시키고 커피는 잘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타먹는 그 숭늉 커피가 훨씬 입에 맞고 좀 부담 덜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기에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뭔지 알아요? 그 저는 어떻게 마시냐면 이제 아메리카노 한 샷에 물 이만큼 부어 마시기인데 카페에서 그렇게 달라고 하기엔 너무 내 돈이 아까운 거야. 아니 한 500원이면 되겠는데 4,500원을 내야 되니까 아메리카노 값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 에스프레소 테이크아웃으로 한 잔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에스프레소 내 텀블러에다 쭉 부어가지고 뜨거운 물 텀블러로 갖고 와가지고 휙 부어가지고 아 아메리카노다 하기에도 되게 막 이상한 진상 민폐 이상한 거추장스러운 짓이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요새는 카페에서 커피도 잘 안 마시는 그러니까 애초에 카페 가는 횟수가 별로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집에서 커피 마시는 게 또 습관화 되다 보니까 아예 카누에 1리터는 너무 과하고 1리터에는 솔직히 한 3개는 까야지. 카누 3개는 까 3봉지는 까야죠. 어 바리스타 수업 들으세요? 멋있다 멋있다. 어 3개도 적은 건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물을 좀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박사 조금만 구경하고 계세요. 구경할 수 있을런가 하면 모르겠는데 되나? 기다리고 계세요.
단추단을 깔고 그대는 뒤에 서서 예쁜 꽃불로 그대를 마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한숨에 날아가 한 줄이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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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주단을 깔고 그대 향기했지. 뭐야? 물을 누가 안 먹어요? 추르국? 박사님 드레스. 그래? 그거 참 걱정이네. 물을 잘 마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집 고양이는 물을 잘 안 마시지를 않아가지고 딱히 걱정이 없는 없긴 한데 그 좀 근데 항상 보면은 그래도 좀 새 거로 갈아줬을 때 가장 맛있게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새 거로 갈아주면 항상 좋아라 하면서 먹어. 그래서 그냥 아 인간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옛날에 그 선인장 정수기 그리고 뭐 웬만큼 고양이 정수기 필터에서 분수처럼 계속 나오는 모드 있죠? 필터로 갈려지면서 그거 썼었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관리가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 정말 빡쳐. 차라리 그냥 물그릇 여러 개 놓고 작은 거 이 방에도 놓고 저 방에도 놓고 저 방에도 놓고 그냥 가장 선호하는 물을 가장 자주 마시는 것 같은 곳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맨날 그냥 쇠물 갖다 주는 게 제일 편안한 방법이더라고요. 왜냐면 정수기는 모터 씻어야 되지, 필터망 씻어야 되지, 그것도 매번 그거 소모품이니까 계속 바꿔야 되지, 그리고 그릇도 빡빡빡 다 씻어야 되지, 그릇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그 구간도 얇으니까 거기도 씻어야 되지, 아무튼간에 그리고 인간이 그래도 귀차니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명이 된 건데 그리고 물이 흐르면 또 고양이가 좋아한다라는 그런 또 그것 때문에 발명한 건데 그것 때문에 인간이 더 귀찮아져가지고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이제 필터망이 있고 모터가 있고 하니까 깨끗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3, 4일, 5일 물 양이 줄어들면 그때 이제 좀 씻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번 보니까 진짜 개더러워. 안에 물때 다 껴있고 미끄럽고 먼지 껴있고 고양이 털 껴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정수기가 깨끗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혔어요. 제 기준에서 정수기라고 깨끗한 게 아니구나. 그냥 물을 위로 펌핑할 뿐이고 사실 그 필터 역할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그냥 쇠물 항상 작은 그릇에다 바꿔 맨날 주는 게 편하고 사흘 전에 귀 뚫었는데 벌써 염증 생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워요. 그러는데 귀를 혹시 피어스로 뚫으신 거예요? 일반 귀 뚫기로 뚫으면 그렇게 염증이 잘 안 생기던데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땡땡 붓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화끈화끈하고 계속 그게 며칠 계속 지속되면 병원 가서 진짜 소염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한 일주일 안 됐는데 계속 뭔가 좀 만지작 만지작 하시면은 무조건 염증 나요. 일절 건드리면 안 돼.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정수기 그냥 결국엔 다 그냥 처분했고요. 그냥 엄청 큰 물그릇으로 계속 쓰고 있다가 그것도 이제 좀 부담스럽잖아. 솔직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 그릇도 좀 큰 편인데
박사는 오히려 저기 설거지 싱크대 옆에 올라와가지고 있는 간장 종지에다가 담겨져 있는 물을 훨씬 좋아하고 잘 먹어요. 박사는 이만한 거 있죠. 간장 종지 물, 간장 종지 종지 접시? 뭐라 그래? 간장 종지 거기 그거는 씻기도 편하잖아. 그래서 그거 그냥 설거지통 싱크대 옆에다 있는 거 옆에다 뒀다가 푹 버리고 그냥 푹 한 다음에 물 받아갖고 바로 옆에다 두면 얘가 아주 환장하고 잘 먹어. 진짜 잘 먹어. 그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진짜 작은 그릇 같은 거 여러 개 두던지 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그 관리하기에도 좀 힘들고 짜증나고. My God, she is really white. Yes. It's like Korean 백의민족 남생. 백의민족. Actually, Korean is really white. White long long ago. Tradition, okay? 배그 하고 싶어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배그의 민족? 아, 배그 민족? No! 나 오늘 Little Nightmare 2 할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 빨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임! 안녕하세요, 공지의 투수 여러분. 오늘 할 게임은 저스트 채팅이 아니고 리틀 나이트 메어스 2입니다. 프리비어슬리 해달라고요? 자, 오늘 게임 리틀 나이트 메어 2. 프리비어슬리 온 리틀 나이트 메어스 2.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라이머리 같이 생긴 조그만한 종이상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대가리를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숲에 떨어진 알 수 없는 프라이머리는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와 비슷한 조그만한 친구를 하나 구해주게 되죠. 그 친구와 친구를 먹어가지고 작은 문짝을 타고 약간 강을 건너갔는데 도착한 곳은 어떤 도심 속 학교. 그 학교에는 이상하게도 옷과 신발이 의자에 널브러져 있고 여기서 만나는 모든 거대한 인간들은 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도자기처럼 얼굴이 깨지지를 않나, 봉제 인형처럼 몸들이 꼬매져 있지를 않나, 목이 쭉쭉쭉쭉 늘어나는 교사 선생님이 있지를 않나.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뭔가 전파를 만지작만지작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일렉트로처럼. 무슨 TV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걸 보더니 내가 가가지고 지지직 지지지지직 하면서 화면을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계속 죽다가 소리가 안 나서 끄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꽤나 많은 진행을 했답니다. 누르면 시작이라고 하니 게임을 재개해보도록 하죠. 나 왜 여기 있지? 아, 그리고 지금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놈, 여기에 있는 학생처럼 보이는 놈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정말 개빡치지요. 이게 바로 접니다. 지금 잠긴 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으러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여기를 들어왔더니 보이는 배경은 정말 기괴하게 생긴 선생님의 알 수 없는 자습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머리가 너무 커요.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오.
선생님 토하는 거 아니죠? 기침하시는 것 같은데. 일로 오지 마세요, 선생님. 아! 학생이 공부를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는 참된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진짜? 다시 일로 오는 거 아니겠지? 어디가 있는 거야? 나 저쪽에 있으니까 안 보여. 어떻게 지나가 저거? 어떻게 지나가? 아 너무 어려운데? 책상을 저렇게 후려칠 때마다 너무. 저쪽 옆에 보는 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아이 저 새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디가 있는 거야? 아니, 알 수가 있어야지. 아, 나 또 본 거야? 아니, 언제 본 거야, 도대체? 맞는 것 같은데 얘가 안 보여. 얘가 돌아다니는 게 아 너무 환장하겠네.
아예 또 본 거야? 아니 언제 보는 거야? 언제 어디서 보는 거야? 아 미치겠네. 그냥 바로 튀어볼까? 아 저 타이밍을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여기에 한번 보고 맨 왼쪽 위에 한번 보고 아래 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지나갈 때 밑으로 가는 건 안 되겠죠? 쌩까자고요? 아까 그 교탁에서부터 쌩까볼까? 아니 그때도 근데 저번에 보니까 정해져 있더라고. 왜? 아니 목이 저렇게 돌아간다고? 선생님 어디 갔어? 패턴이 바뀌었나? 아니 선생님 어디 갔어? 앙 미안해! 아 미안해! 아! 선생님 패턴이 바뀐 것 같은데? 애들이 주인공보다는 커요. 근데 도자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한참 잘못 먹었지. 밑으로 가볼까? 아닌가? 몇 번 죽는 거야? 교탁 맞아. 무조건 교탁인데. 아, 이게 무조건 교탁인데. 달라. 패턴이 랜덤인가 봐. 아닌가? 맞았나? 오이씨, 봤다고? 이걸 봤다고? 나 숨어 있는데? 놓쳤다. 아니 뭘? 선생도 못 봤는데 왜 나를? 아, 나 안 보이지 않았어요? 개 어렵네 이거. 아니 극악인데 난이도가? 이거 난이도가 쉬운 보통 이런 걸로 나눠져 있나? 쉬운 버전 하면 안 되나? 아! 안 나가줘 나. 제발.
때리면 안 돼. 으이씨. 선생님 눈 썩은 동태 눈깔이야. 아니 안 보인다고 선생님 어디 있는지. 미치겠네. 아니야. 와,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아, 진짜 미친놈들이네, 진짜. 아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예 책상 밑으로. 들어갈 자리가 있나 모르겠는데. 되네? 된다. 된다. 보겠지? 이렇게 책상 밑에 있으면 못 보겠지? 한 패턴 더 돌아서 이쪽쯤 와가지고 반대쪽을 보고 있을 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제발 진짜 제발. 어 모른다 모른다. 아씨 진짜 끔찍해. 아니 못 볼 법도 하지 않아? 뒤를 돌아서 갔잖아. 아니 뭐 어찌해야 돼. 어쨌든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무조건 밑으로 가야겠어. 밑으로 가야겠어. 이렇게 가자. 이게 훨씬 낫다. 아, 진짜 징그러운 놈의 할망구. 오. 아, 저런 타이밍이 있구나. 저러니까 내가 안 보이죠. 끝으로 가니까. 이렇게 밖에 내려다 보니까 바닥이 보이나 봐요. 저 옆으로 옆으로 책상 옆에 기대 있으면. 그죠? 오,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아, 문 밖으로 갔을 때도 보일 것 같은데 왠지. 그치, 어떻게 참냐 그걸. 어디로 올라나? 나구만. 내쪽 책상이구만.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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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패턴 한 번 더 기다리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갈 때 딱 가야 돼. 안 보이는데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아, 진짜 진짜 열심히 한다. 쉬엄쉬엄 할 법도 한데 전 선생 저거 아주 열심히 사시는구만요. 책상이 6개밖에 없는데 궁뎅이가 튀어나왔었나봐. 아!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고 틀리면은 공략 한번 구경해보게요.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공략이 나왔을지 모르겠어. 엔딩도 나왔을 거라고요? 아니 이 정도면 요 학생들도 날 볼 텐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날 못 본다고? 지금이야 최선을 다해. 오 개빨리 왔어 여기까지. 이 책상 다음에 내 책상이겠지? 여기서 냅다 뛰어야 되나? 근데 뛰면 소리가 나지 않을까요? 무조건 스멀스멀 가야 할 텐데. 늦지 않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지금인가? 아 무서워서 못 움직이겠어. 됐다.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된 거 아니야? 왜 저장이 안 떠?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여기는? 애들 신발이 막 어 드디어 이상한 선생님한테서 벗어났는데 또 이상 또 칠판 긁는 소리 나는데 2교신가? 어 저기 뭐야?
이게 뭐야? 지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지? 같이 그려. 같이 그려요? 주워. 주워봐. 안 주워지는데? 줄로 묶여있는데 어디까지. 왜 책 안 주워지는데? 앞이 보이는 앤가 이거? 밖에 신발들이 있으니까 신발들을 좀. 발소리가 나도 개의치 않나 하네요. 신발 던져가지고 주위를 끌어낸 다음에. 어? 신발로 머리통을 던진. 자, 봐요. 잘못 던졌어. 미안해. 아,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아, 제자리에다 놨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아, 재정비 시간이 있다고요? 아. 딱 지금 이쯤에서 야! 빨리 가, 빨리 가. 아, 가, 빨리 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 이거야? 자비롭게. 아, 죽일 수 있는 거였구나. 난 몰랐지. 어. 그러게, 모자 어디 갔대요? 뭐야? 호이? 죽일 수 있는 거였구나. 오우씨! 아. 아, 놀래.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니겠지? 야! 아! 홀리. 홀리 몰리. 아이, 밑에 뭐 있나? 아, 미리 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게. 이 줄을 잡아야겠죠? 오이? 올라가나요? 오. 모자가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대. 아, 됐다, 됐다. 자, 여기서. 이건 뭐지? 아니, 내 잃어버린 친구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저건 뭐지? 이걸 어떻게 지나가, 여기를? 나 돼? 저장이 됐나 모르겠네.
자, 한번 신뢰의 도약을 해볼까요? 헛! 하야! 종이가 되었군. 뭐야, 이게 캉캉 소리가 났네? 오!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없었잖아, 아까! 아까 없었잖아! 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자꾸 패는 소리가 나? 아니, 아까 어땠지? 아까 이런 거 없었는데? 바로 저기 숨어볼까요? 저기 저... 아, 안 돼요! 아까 오류였나? 뭘 패는 거야? 고기를 따진다고요? 호이? 아니, 저기 어떻게 올라간담? 아니, 그건 그렇고, 여기서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지? 아,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뭐 떨어뜨려야 되나, 또? 제가 뭘 놓고 가나? 잠시만. 이런, 이, 주서지진 않는. 아, 안 돼! 뭐 주서지거나 하는 건 없는데. 아, 여기 안 올라가지고. 책 같은 거 죽일 수 있으면은 내가 또 주위를 막 끌어가지고. 얘를 잡을 수 있으면 내가. 아니, 넘어가는 곳이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아! 아, 이거 판자 넘기는 거야, 이거? 아이, 그럼, 아이, 큰일 나는데? 잠깐만. 우! 홀리 몰리, 홀리 몰리! 야, 너 목 진짜 길다, 야. 다시 고기 다지는 소리 나나 보자. 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일에 집중하시는. 김옥분 씨. 아니. 인면. 어휴. 이게 뭐냐? 아! 지나가는 소리 안 나? 오! 쟤 왜 따라와! 저거 저거 나 너무 좋아해.
아니 뭐해? 올라가야지. 아 길이 없나? 사다리 이동시켜야 되나? 아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러게요. 저 뒤에서 있는 것 같은데, 저 뒤에서. 호잇? 미친! 달려야 되는구나 여기서.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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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려! 아! 달려! 달려! 아! 아 얼마나 더 빨리 달려야 돼? 얼마나? 아 이 정도면 최고치 달리 갱신한 거 아닌가? 이 정도 꼬맹이가? 어? 이 정도 꼬맹이가 달려 슬라이드! 그렇지! 야! 야 달려! 호이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안 돼? 옆으로 가요. 아, 안 돼? 아. 아, 옆으로, 옆으로. 자, 여기서. 호이짜! 아이, 아! 나간 소린가 방금? 나간 소린가? 와 씨. 호이? 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여기 아니고. 어우. 밀리나요? 안 돼요.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그런 거 같아 보이진 않는데. 왠지 이렇게 다시 숨어라. 약간 이런 비주얼 같은데. 길이 있나? 갑자기 길이 사라졌어. 와, 발소리가 너무 크다. 어? 갑자기 길을 잃었다. 람빰빠 라밤빠. 오? 아, 저 책상 설마 끌어다가. 아니 책상이래. 아, 개 시끄럽게. 들킬 것 같은데. 옙. 우. 문을 열어라.
오씨, 불타는 쓰레기통이 있고. 저 선생은 언제 죽는담? 어, 저장됐다. 자, 나 이제 엄청 깝칠 수 있어. 저기 뭐 있다. 저 오른쪽 위에 지금 제가 캠으로 가리고 있는 어딘가에 있거든요. 뭐가? 자, 일단은 잠겨져 있어. 자, 저기를 열기 위해 가야 돼요. 위로 당차게. 아, 그림자구나. 아, 자, 여기 뭐 하는 데지? 어, 뭐야 저거? 너 뭐니? 어! 이 줄은 뭐고? 아니, 이 줄은 뭐야, 애초에? 안 잡혀요. 일단 여기는 길이 아니다. 뭐야, 나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어떤 검은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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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합세. 개가 똥을 싼다. 누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개가 똥을 싼다. 오, 체스말? 이건 뭔데? 이걸 내가 왜 들을 수 있지? 어우! 어, 우와. 어, 저 위에 그림 봐. 되게 기괴해. 뭐야, 이게 다. 자, 점프!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허! 저게 뭐람? 야, 저게 뭐야? 저기 사람 얼굴 아니야? 어. 이게 뭐가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혹시 떨어뜨려야 되나? 어? 이건 뭔데? 이거 갖고 내려갈 수 있나? 안 돼요. 일단 얘를 들고 위치에 맞게 딱 두라 이 말 같은데 검은색 십자가랑 저기 아, 나 저 이거 할 줄 모르는데. 아니 뭐야? 자, 자 지금 내가 방금 갖고 온 주전자 뚜껑 같이 생긴 게 저기 왼쪽 맨 위 한가운데 검은 십자가 어? 그 옆에 흰색 네모 십자가 아래 하얀 십자가. 아니 저 꼬맹이는 뭔데 저기 있어? 징그럽게. 너 살아있는 거 아니지? 하우, 제발 끝장났다고 얘기해줘. 아니 저 위에는 어떻게 올라가냐? 여기 길이 여긴 어떻게 여기는 방법 이걸 갖고 내려올 방법이 없는. 아,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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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빼는 게 아니고 여기 맞아. 여기 나 여기다 할 거야. 아, 아니 아이씨 여기다 할 거라고. 아니 아까 그 그림의 모양이 아닌데? 이건 설마 내가 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뭐야? 밀고 이동할 수는 없고. 저기 뭐가 있지? 아직 다 못하는 건가, 이거? 잠시만, 문을 잠시 이렇게 닫아서 뭐가 있는지를 좀 보자. 안 되는데? 택도 없는데? 저 어떻게 올라가?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없어. 아. 이거? 이걸 혹시 내가 쓸수 있나?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만지작. 저기요. 만지작. 안 되네. 안 되는데. 아직 진짜 길이 아닌가? 분위기 너무 음산해. 근데 여기 말고 길이 없거든요? 솔직히? 지금 할수 있는 데가? 널 밀어야 되니, 내가? 안 밀리는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이 생겼는데 왜 얘는 내가 만질 수가 없지? 허잇! 아! 야! 안돼 안돼 안돼. 이게 아니야. 이 의자 아니야. 밖에서? 아! 요거! 요것도 왔다 해야 되잖아요. 이쯤이었나? 이건 거 같은데. 오! 오? 아. 이걸 빼봐. 그래서 여기다 먼저 끼워. 책책 들어왔다? 내려놔. 내 딩동은 안 돼. 됐다, 됐다, 됐다. 그래서 이거를 자고 있어. 이거 떨궈. 후! 됐다, 됐다, 됐다. 아, 됐다. 아니, 이거를. 아니, 잠깐만. 완성, 완성, 완성.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개 무서운데요? 벌써부터 준내 무서운데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도망갈 준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기 문이 열리는 소리 같은 게 났는데? 짤깍하고? 너 모자는 내가 못 가져가니? 되게 가져가고 싶게 생겼는데. 예쁜데. 어디 문 열리는 소리 났는데? 뭐지? 그게 어디지? 저장, 제발 저장해줘. 저쪽 너머 문인가, 혹시? 자, 서둘러서 가봅시다. 안 열렸는디? 안 열렸는디? 아, 뭐야. 뭐서 딸깍 소리가 난 거야, 그러면? 자물쇠가 알아서 풀렸나? 네, 자동 저장이에요. 로쿨로코비가 뭐예요?
아닌데 안 풀렸는데. 아씨. 어디 있어?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단 말이야. 이게 뭐야? 위에 뭐 있나? 오, 우와. 아예. 뭐가 바뀐 거지? 짤랑짤랑 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여기에서 뭔 일이 났나? 아, 설마 저거 저 전등. 설마 저 전등. 아, 아. 어! 호옹이? 오 마이 갓. 걔가 오줌을 싸고 있다. 넌 뭐야? 오 마이 갓. 자, 저런 전등이 또 하나의 퍼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는? 갑자기 물 잘 마시네. 물 엄청 열심히 마시네. 척척이는 물을 한 번에 몰아서 먹어. 하루치 물을 한 번에. 되게 웃겨. 한 3분 동안 마시는 것 같아요, 물을. 근데 그때 말고는 안 먹어. 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이고. 아, 에임이 잘못됐어. 아니, 너무 가로행으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 사실. 아니, 아니. 아오, 내려가지 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자. 호이? 아니, 아니. 올라와. 아니, 올라가. 호이? 아니, 아. 야, 됐냐? 됐냐고. 아니, 왜 내려가? 뛰라고. 뛰어. 아, 또 이 급식소 시작됐구만. 이 겁나 무서우니, 어마무시하니. 어? 음식점이 제일 무서워. 어? 쟤 뭐해? 애들이 여럿이 있는데. 일단 저장됐으니까 잔뜩 깝쳐볼까요? 야, 와. 와! 와! 컴온! 대가리 뽕에! 한 번 더! One more time! 후! 후! 이게 다야? 아니, 저거 뭐야? 쟤네 미쳐버렸어. 어떻게 저 위로 못 옮기나? 안 되네. 오잇.
저걸 어떻게 저렇게 아! 저렇게 흥분해버린 애들을 어떻게 한 방에 다들 이긴담? 저 솔직히 저런 거 답이 없지 않나? 아니 앞에 애들은 쉽게 하겠는데 넘어 애들은 어떻게 해? 그 선생 불러야 되는 목이 긴 선생님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닌가?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닌가? 일단 다시 한 번 더 해봐. 빠지야! Come on! 어, 안 돼! 아, 타이밍! 아. 아이, 한 방에 잘 깨부쉈었는데, 아. 아, 무대꼬. 일단 가. 호잇! 집어! 부셔! 가까이 와! 아, 아니, 아! 아, 나 뭐지? 아, 저 뭐죠? 타이밍 뭐죠? 타이밍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감을 다 잃었달까? 다시 해. 지금이야! 아니 왜! 야 쟤 뭐냐? 쟤 왜 이렇게 잘 싸우냐? 한번 다가오면 또 후릴라 그랬더니 그게 안되네. 다시 가요. 몇 번째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와 빨리 와. 어이에 됐어. Come on. Come on. And last. 빠시기야. 됐어. 아 설마 이 머리통. 어? 아니 헐. 헐? 이걸 쓴다고? 아니 이걸 쓴다고? 우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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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난장판이다. 야! 와, 오줌 싼다. 와! 아니 이렇게 된.. 아니 이런 경우가? 아니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누구 똥 싸요? 애들이 막 똥 싸요. 뭘 봐 이씨. 아 뭐 이렇게 집어던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우 저 새끼 저거. 아우 진짜. 아우. 아 뭐 하는 거야 저거. 아니 왜 머리가 깨진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중간마다. 아 위험해. 아 위험해. 아! 세상에. 잠깐만. 저게
저기 되려면 이걸 들어서 정확한 위치에 조준엔 발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어? 다시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저기 이러면 안 되는데?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어? 이게 다른 게 더 있을 거야. 어? 아니 그것보다 잠깐만. 어? 어 뭐야 이거? 어 뇌가 있어 저기. 뇌가 들은 병이 있어. 아 진짜 이상해. 이거 무조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가는 길에 이렇게 그렇지. 근데 뭐 어쩌라고 이거. 아니 무슨 줄이 이상한 줄이 있어. 아 정말. 그치만 저걸 잡아야 될 것 같으니까 호잇! 오! 뭐야? 안 돼! 죽을 뻔 봤다, 진짜. 아니, 뇌는 뭐야, 이거? 진짜? 어? 얍. 조용하다가 다시 소리 지른 소리. 잠깐만. 그 이거는? 이건 뭐예요? 오, 뭐가 올라가나요? 우와. 오? 뇌 어디 갔어 뇌? 어 여기 있다. 이거 어디다 써? 어 몰캉몰캉 말캉말캉. 어 띠용띠용해 기분 나빠. 아 놀렸어. 과학 선생님이었구나. 맞죠? 개구리 해부르려고 계시는데 이거. 뒤는 왜 돌아보시? 따라 나가야 되나? 다시 안 오나? 전향됐다. 내가 여기 왔으니 움직이겠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화골게 뭐가 있어? 아니 설마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아니 미쳤어요? 진짜 뒤질 뻔. 어 이거 뭐야 또 엄마. 야 니들 진짜 뒤졌어. 어? 아, 아, 아. 아니 진짜 나 홀로 집에냐고. 나 홀로 집에야? 몰랐네. 가다가 돌아가서 아! 아! 아 저 타이밍 저거 아 저거 타이밍 저거 저거 아 아 제 타이밍이 되게 어려워. 따따따따다라라라 아! 따따따따다라라라 내가 그냥 앞으로 가야 돼. 쟤 멈췄을 때 다시. 자 기회는 무한대. 가자. 난 죽지 않아! 예스! 예스! 또 오니? 야, 니네 또 오냐? 아, 아! 야, 대박. 여기부터야. 좋았어. 야, 좋았어.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작자님. 아, 너무 좋아요. 나 좀 무서운데? 본격적으로 무서운데? 친구를 뺏어간 빡침을 이렇게 표현해주겠다. 저 뒤에서 대기 타고 있는 거 맞죠? 좋아. 어? 감정 카드! 빨동! 아! 빨동! 아! 아 애들 타이밍 너무 어려워. 뭐 놀리는 거 봐. 재수없게. 다시 다시. 도자기 소녀! 놀리는 친구! 아! 에이씨 될 때까지 한다. 어? 될 때까지 집어든다. 날 죽일수록 난 더 분노한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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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마 맞아볼래요? 오한마 배달 왔습니다. 오한마 배달 왔는데요. 오한마 시키셨나요? 오한마 맛있... 아! 아니 켜놓은.. 아 켜놓은 건 아니고 시간은 지 기억건데 근데 아니 아 할 때까지 아 아니 아 진짜 아이 됩니다.
덤벼. 그냥 뛰어 뛰어. 아 왜 아 타이밍 왜 이렇게 못 잡지 나? 아니 타이밍 왜 저렇게 못 잡지? 저게 뭐라고? 저놈 새끼 저거. 아니 쟤 내가 이걸 휘두를 때까지 딱 기다려. 얄밉게. 이거 봐. 제가 뛰어올 땐 이미 늦었어. 타이밍 진짜 잘 맞춰야 돼. 제가 점프 할 땐 이미 늦어. 오감마가 막 날라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져볼게. 다시. 가자 가자. 지금 지금. 아 이야. 그렇지 그렇지. 야 죽었어. 어? 죽었어. 여기서도 튀어 나오렸다. 아니. 그렇지. 아, 안 돼. 지금 지금. 아! 왜 척척이 울었어? 아 미치겠네. 아 난이도 어려운 게 맞아 여기. 두 번째 게임은 난이도가 어렵네. 여러분 나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그냥 진짜 빡친다니까 타이밍 때문에. 어우 아슬아슬하게 됐어. 아! 아주 아슬아슬하게. 자, 세 번째. 세 번째 저놈 새끼는 막 놀린다? 지금. 지금! 지금! 그렇지! 이어! 아. 여기 함정 없나? 여기 날아오다가 또 막 나 죽이고 막 이런 거 없나?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런 거 있을 줄 알았어, 저거. 야, 저 내 친구 아니야? 미친놈이. 저 미친놈들이. 끝났나? 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오한마를 부셔? 아니, 오한마를 부시면 내 친구 죽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위험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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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어떻게. 근데 부시는 게 맞나? 일단 방법은 이것뿐이니까. 아우! 야 버디 Are you okay, buddy? Hey 짱이 엄마 아이 아빠 맞아, 얘 올라와. 버디, are you okay?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친구, 복수하자. 나쁜 놈들, 어? 쟤네 왜 이렇게 공손하게 누워있냐? 나가자. 도망치자. 올릴 수 있겠어, 친구?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나가자! 어? 잠깐만.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가도 되나, 이거? 척척이 즐기는가 봐. 아이, 예뻐라. 너 누가 봐도 부서질 것 같은데 이거? 괜찮나? 괜찮네요. 다행이다. 오우씨. 우리 피아노는 뭔데? 띵땅똥. 왜 뭐 해야 돼? 뭔데? 오, 뭘 돌리는 게 있군. 이거 부시는 건가, 혹시?
아니 이걸 푸셔 이렇게 해야지 올라간다고? 뭐 하는데 너? 아이 알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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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뛰기야? 진짜 나쁜 놈은 우리가 맞나? 여기서도? 아 뭐가 또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 올라가려면 헤이! 도움 닫기! 에이! 오이짜! 너 뭐야? 쟤 뭐해? 어! 열쇠로 개구리 막 짓이기고 있어 쟤. 안되네? 잠깐만. 아 이거 같이 드나? 와 너네 힘 좋다. 오케이 좋아. 자 나가봅시다. 둘이 같이 어? 기린 할머니 부셔버리자. 둘이 같이 기린 할머니를 해치우는 거야. 이거 피아노도 열심히 치네. 자, 오암마. 내가 들을게. 뭐야, 쟤 개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는데? 나 근데 왜 이거 안 놔? 아 됐다. 자 가자. 이거 이상한 소리 난다? 막 뭔가 기이하게. 피아노 누가 치냐? 피아노 누가 치냐? 도움 닫기. 야 도와줘. 잠깐만. 아 이건가? 아니 저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아 여기서 하겠다고? 아 고집도 참. 아니 이 앞에서 해주면 되지. 야, 일단 이거 밀어. 올라와. 이거 나 혼자 못해. 아! 그래 역시 우린 친구. 자 피아노 소리 분위기 심상치 않죠. 너냐? 야 밀지마 나 떨어져. 저장 됐겠죠? 왜 이렇게 두근두근 거려? 왜 그래?
들어올려서 쟤를 한 방에 죽이자는 작전인 것 같은데. 아니네. 어, 풀리네. 아니, 한 바퀴를 돌 수 있다고? 지금이야, 최대한 빨리 하자. 가야 돼? 미쳤네. 이걸 못 듣는다고 너? 아이씨. 끔찍해. 작은 악몽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가 작아? 개 끔찍한데? 우와. 와, 그래픽 봐. 누구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다리야? 이게 뭐야? 저도 손에 지금 땀이 개오졌어요. 미쳤어요. 그래픽 보소. 돌았다. 왜, 잘 오고 있지, 친구야? 어? 친구야? 억수로 많이 오네. 여기도 사람이 없어. 이리 와요.
TV 이런 게 왜 있지 지금? 호잇? 엥? 이게 무조건 여기서 뭔가 할 수 있게 한 것 같은데. 이야? 호잇? 아닌 것 같은데? 뭐냐? 호잇! 아! 호잇! 어, 됐다. 아니,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이 돌은 뭐야? 아, 이거 잡아 끄는 건가, 혹시? 잡아야 되나? 엥? 이 돌 어떻게 해? TV는 뭐고? 애초에 저게 닫혀야 될 거 아니야? 저 뚜껑이 닫혀야지 지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상하네. 저 어떻게 방법이 없나? 나무 판자, 이거, 헤이 버디? 아이디어 좀. 봐봐, 친구야. 이게 내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너 어쩌라는 거야? 저 닫아야 되는데 안 닫아지네? 어떡하지 진짜? 여기 집을 깨 여기 집어다 쓸게 웃는댑쇼? 어? 안 되는데요? 어? 야앗! 아이씨. 그럼 저 위로 올라가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아! 앞으로 미는 건가? 옆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보자. 아. 오! That's so amazing puzzle. 울랄라. 됐어, 됐어. 일로와, 일로와. 점프하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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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yo. Like this. 할 수 있지? 후. 됐다, 됐다. 야, 너 대단하다, 야. 닫혀 있었던 놈치고는 괜찮은데? 어, 저 종이배가 있어요. 젖지 않는 종이배. 어, 어! 뭐야, 이 전자파는 또. 어, 뭐야. 아앗! 흡수! 흡수했다. 우와, 하수도가 얼굴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뭔가를 흡수해.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우비소년의 그 옷 아니야? 야, 이거 뭐야? 어? 너!
트루 컬러래. 설마 그러니까 이 어? 얘 원래 우비소년이었던 거야? 얘가 옛날 이야기인가? 이 우비소년이 탄생하기 전에 옛날 이야기? 대박. 우비소년이다. 최종 보스. 첫 번째 게임의 가장 악마. 어, 모자다. 내가 사랑하는 모자. 난 모자쟁인데. 우비소년이 됐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저거 입으니까 개 무서워. 잠깐만. 야? 아, 도움 닫기? 아, 고마워요. 올라가는 것인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똑 떨어져서 아 아하 이거를 이렇게 밀고 올라가서 어 모자 내 모자도 노란색이고 하니 아주 정말 절친 같은데? 아스 좋아요 나가요. 우비소년이었다니. 내가 구해줬던 저 찌질이 친구가 붕대 뭐야 이거 붕대 체력 회복 플러스 10. 어디 갇혀가지고 맨 땅구석만 긁고 있는 친구였던 저게 우비소년이었다니 정체가. 교육됨? 도전과제 달성 교육됨? 뭐가 교육이 됐어? 어? 무슨 교육이 됐어? 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가 봐. 갑자기 멈춰서서 지금 주변을 나 멈췄어. 아니야 마우스 때문이야. 아, 마우스 때문이야. 아, 난 뭐 스토리인 줄 알았어요. 우와 어떡해 제일 무서운 병원이야. 미쳤어. 그것도 폐병원이라니 미쳤어. 아 죽음이야. 저기 누구 있다. 아 너무 무서워. 벌써 무서워. No. 야 이게 뭐냐. 야 너 겁도 없다 야. 어머. 쟤 교육이 확실히 됐구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야 쟤 뭐냐 쟤. 아니 쟤 이상해졌는데 쟤 좀 수발 파월이 돼버렸어 갑자기. 호잇. 오 호잇. 슈퍼 파워 친구가 돼버려. 슈퍼 파워 버디. 노란 우비 쓰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졌나봐 이제. 원래 날 따라다녔는데 쟤. 어? 어. 하이야. 아 하이야. 와 씨. 이건 뭐야? 날까? 다녀보자. 왠지 유용할 것만 같아.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왠지 다른 곳 문 여는 데가 있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역시나 여기다. 엘베? 어! 야 조심해. 조심해. 곧 떨어지겠어. 안돼 빨리 야 빨리 나도 빨리.
타이머의 중요성. 어이씨. 뭐야. 너무 더워. 이 성찬도 뭐야. 야, 개 무서워 진짜. 미쳤다. 아, 미쳤다. 아,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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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올 것 같아. 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남? 아니야. 얼굴 가려요? 그래요? 아 그러네. 아 눈부시다. 눈부시다고. 아 귀엽네. 아하. 아. 어. 어. 어, 제발. 너무 무서워. 어, 갑자기 뭐 갑툭튀 하는 거 아니겠지, 제발. 아. 어, 뭐 부셔야 돼요. 뭐 부셔야 돼. 아, 뭐 부셔야 돼. 아, 못 부셔야 돼. 아, 뭘 써야 돼. 아, 뭐 갖다 써야 되는데. 이 뭔데. 이거 쓴다고 뭐 부서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가? 와, 개 무서워. 미쳤어. 이거 뭐 방법이 있나 근데? 허이! 아니 이걸로 뭘 쓰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아 제발요. 아 제발요. 아, 제발. 아. 아, 문 열려 있다. 아, 아 선생님, 아, 미쳤어 정말 여기. 뭐 소리 난다. 근데 버튼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어 여기서 오 무료 음료수 개꿀 개이득. 이거를 여기서 이야. 뭐야 뭐야 뭐야. 아 눈뽕. 아 눈뽕. 아 나온다 나의 능력이. 일렉트로 메커니즘. 야 모양을 맞춰보도록 하겠다. 아우, 모양을 맞춰보도록 하겠다. 아, 빠시기야. 아, 마지막으로 아, 뒤틀린 구역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아, 빠시기야. 아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게 뭔 이게 무슨 상태냐고 이게. 나는 뭐 때문에 이걸 자꾸 찾아내고. 점. 아, it's like 물속. 오, 물속이야.
자꾸 TV 속에서 나오는데. 응? 어찌된 일일까? 어! 다 사람들이 아니야.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어. 저 위에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먼저 가봐야 되나? 이 옆엔 뭐지? 곰돌이. 어? 곰돌이 안에 열쇠가 있다라는 힌트를 저기서 왠지 얻게 된 것 같죠? 이거 뭐야? 나 사진 찍는 곳이야? 나 사진 찍어줘. 니가 너 찍을 거야? 야? 오! 나도 와서 찍는 거야? 뭐야? 어? 되게 넓네. 허! 저 곰돌이 살아있나? 다리가 떨떨떨 떨리고 있는데. 쟤 뭐 집어들었어 쟤 갑자기. 왜 저래? 야 너 뭐지? 다시 그 안에 뭐 없죠? 그건 왜 집은 거야 근데? 너 장난감은? 그 열쇠가 딱히 있어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쇠가 비쳤는데 그냥 다 가지고 가서 한번 봐야 되나? 이번엔 너야. 너무 징그러워. 아니 왜 인형들이 다 이렇게 징그러워. 친구가 안에 있는 걸 다 뺐다고요? 무슨 말이지? 왜냐면 저 곰돌이 안에 인형 안에 열쇠가 있다라는 뭔가 힌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봐야 될 것 같아. 다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어? 아니 뭐지? 이거 인형인가? 요새 찾은 건가 얘가? 친구가 가진 인형에 열쇠가 있는 건가? 그럼 이거 어디서 그걸 어디서 쓰지? 내려놓는데? 뭐야? 한 바퀴 좀 돌고 옵시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봐야겠어요. 호잇. 안 내려와지네. 자, 일단 야 너 죽었다고 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여기 다 그 무슨 퓨즈 같은 게 있어야지 움직이는 엘베들이 있고요.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그래. 열쇠 찾아가지고 와야 돼. 근데? 그러면 저 인형을 가지고 올라와 볼까? 이걸 내가 딱 집어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 안에 있는 열쇠를 빼가지고 과연? 얍? 아 뭐 안.. 무슨.. 안 돼. 어.. 뭐 없어 효과. 이 인형을.. 인형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 비카츄?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 내려가면 뭐가 있나? 인형을 갖고 왔어야 됐나? 아니 분위기 보소. 잠시만. 이게 뭐지? 소각장? 아! 아 인형 갖고 와야 되는 거 맞네. 인형을 이 안에 넣어서 태워서 열쇠만 남겨서. 아 괜히 인형 저기까지 갖고 왔잖아. 전력 질주. 무서워서 음소거 하면서 보셨다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얍. 내려가 내려가. 태우러 가자 태우러 가자. 네 친구를 구해줬는데 친구가 노란 우비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노란 우비를 쓴 순간부터 갑자기 얘가 좀 당돌해졌어. 아! 됐다. 어이? 재 날리는 거 봐. 오! 여기 숨막혀 죽는 거 아닌감?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야, 너 겁도 없다, 야. 아니, 뭐가 발견되는 게 없는데? 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인형 안에? 제가 많아가지고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나의 열쇠? 헤이. 아니었던 건가 봐. 아이 뭐야 진짠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마지막 남아있는 곰돌이 한번 확인해볼까? 자자자자 여기에 얘네 다 좀 끔찍하게 생기긴 했는데 마지막 인형이 하나 더 있어. 이놈이지. 얘를 집어다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열쇠가 있는 것이 확실하면 얘를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남겠지. 너 또 자꾸 이상한 거 들고 오지 마. 애매하게. 아, 쟤 이상해. 쟤 뭐 하나씩 꼭 들고 와. 그거 아니야. 야. 아니야. 딱 봐도 그거 아니잖아. 안 비켜? 저거다. 맞네. 맞네요. 이거네요. 얘 태우러 갑시다. 딱 봐도 열쇠 보였죠, 방금? 이거다.
아니 자꾸 이상한 거 갖고 오지 말라니까 너. 아이 짐이야 그거. 버리고 간다. 자, 이거 집어 던질 거야. 얍. 야. 아이 왜 들어가 너? 뭔 소리야 이거? 아 왜 이렇게 죽는 소리가 난담? 나왔구나. 열쇠요. 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열쇠까지 찾았고 이제 병원까지 진입에 성공을 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챕터가 드디어 학교에서 탈출을 해서 병원으로 넘어가게 됐죠. 네. 내라뇨. 아니 12시가 지났으니까 12시 15분이에요 여러분. 12시 15분이에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 여기서 저장이 한번 되겠지? 어? 나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 무서워. 보셨어요 여러분? 팔다리? 무슨 병원에서 저렇게 말려놔. 개 무섭게 개 징그럽게. 어? 봐봐요 이래서 제가 오래 못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늦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네. 또 찾아와서 같이 수다도 떨고 게임도 같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잠깐만. 일요일 날은 휴방이고 네. 척척이 박사도 지금 박사 척척이는 잘 준비하면서 그루밍 중이고 박사는 자고 있어요. 우리는 일요일날 휴방이니까 방송을 쉬도록 하고 월요일날 또 재미있게 저 리틀 나이트메어 2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또 얼마나 무서운 괴물이 숨어있을런지 겁나 무섭네. 겁나 무서워.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아, 털. 안녕.